성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는 꽤 많은 탈북자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. 탈북자들이 증언, 저는 사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성분제도가 어떻게 정확히 갈리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경찰 출신이었던 탈북자들이나 당 일꾼이었던 탈북자들은 뭐 30여 개의 성분으로 구분이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소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좌우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북한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고요. 소위 김일성과 빨산을 했더라는 그런 서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신분이 최고 신분으로 결정되고요. 그리고 혹은 김정일과 가까웠더라는 같이 대학도 다녔다거나 김정일에게 충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수족들이었거나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북한의 최고 권력층이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다 독재자들의 그냥 맹목적인 노예들 그런 그냥 열심히 복종하는 이런 두 계급으로 저는 갈렸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역시 황장엽 선생님 이야기입니다만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당신은 북한에서 거의 간부였고 김일성, 김정일의 청해도 받았다는데 여기는 왜 아니냐. 이런 이야기 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북한에는 다 김일성, 김정일의 너희가 아니었냐. 나도 너희였다. 단 나는 상금 너희였다.